왜 똑같이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까요? 오늘 설명할 이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최고의 결과값을 뽑아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일단 에너지를 언급하면서 시작할게요. 세상의 모든 건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말과 행동, 감정조차에도 에너지가 소비가 되죠. 모두가 알고 있는 에너지 특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변환만 됩니다. 그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요. 여러 많은 무술 중에 유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유도의 한자가 뭔지 아세요? 부드러워 유에 길토. 상대를 타격하지 않고 힘의 역학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입니다. 제가 직격타를 바르면 그 충격이 저한테 고스란히 돌아오겠죠. 하지만 유도는 제가 상대의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없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싱 시합 중 사망한 선수들은 많이 들어봤어도 유도 시합 중 사망한 선수는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에게 오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것. 그게 핵심이니까 기억하세요. 자, 이제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삶, 꿈꾸는 삶이 있겠죠.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돼서 원하는 호화로운 집에서 살면서 드림카를 타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사는 거. 하지만 목표를 보다 지금 내 현실을 봐봐요. 내가 꿈꾸는 삶은 이거, 하지만 내 현실은 이거. 너무 동떨어져 있네? 통타가 빡세게 오는 거지. 자, 그럼 현실을 직면해봅시다. 매 아침 파트라쉬의 개처럼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월급 쥐꼬리만큼 주는 회사에 가서 좋아하지도 않는 상사한테 억지로 웃으면서 헤이 굿모닝입니다 아이 뭐 왔어 이래야 되잖아. 우리 엄마 얼굴 보는 시간보다 상사 얼굴 보는 시간이 더 많아. 맞아요.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내가 이 생활을 10년, 20년을 한다고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천국 같은 삶이 빠바하고 나타나겠냐 이 말이죠. 그것도 아니거든. 이 회사가 과연 나한테 드림카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 회사가 과연 나한테 내 꿈꾸는 집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 월급은 3년 동안 오르지가 않는데 물가는 몇십 퍼센트씩 계속 올라. 현재도 답이 없는데 미래도 답이 없네. 이게 바로 무간지옥이죠. 이러한 일상생활 동안 여러분들이 평소에 겪는 모든 감정들 지금 이 순간 조금 솔직해지고 다 털어놔보세요. 어떤 감정이에요? 분노, 증오, 혐오, 슬픔, 좌절 등등등 이 모든 부정적 에너지 종합 선물 세트가 완성이 되는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정 에너지 종합 세트는 우리 인생의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축적이 되어온 거기 때문에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에너지란 말이죠. 여기서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부정적 에너지는 나쁜 에너지인데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정 에너지 그 자체는 나쁘지만 어떤 에너지인지보다 중요한 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입니다. 똑같은 핵 에너지를 두고 이걸 원자력 에너지로서 우리 일상 속에서 사용하냐 혹은 핵폭탄을 만들어서 나라 하나를 날려버리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핵에너지처럼 거대한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고 끝내버리면 마이크 타이슨이 스트레스 펀치 날리는데 그거 턱주가리에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지고 자책감에 빠지고 자신감도 잃고 그 안에 빠지고 빠져서 평생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거대한 에너지를 역이용해서 창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예시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제가 직장생활을 하던 시절 항상 느꼈던 게 직장 상사들이 다 나보다 멍청한 거야. 물론 저보다 나은 점이 분명 있겠지만 상사를 상사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슬픔이라고 해야 될까? 그들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유일한 이유가 단지 4년제 대학을 나왔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 올라간 거야. 그 사람이 특별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영혼을 담아서 일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웃긴 건 저는 4년제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수능은 550명 중에 500등을 했어요. 그 정도로 똑똑한 거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쟤보다 똑똑하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업무만 시키네. 어떻게 상사가 시키니까 해야지. 하는 건 괜찮아. 문제는 거기에 대한 후폭풍에 상사들이 책임감을 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다 뒤집어 쓰네. 그래서 직장에서 정말 많은 대립이 있었어요. 한 번은 상사가 보는 앞에서 책상 쾅 내리치고 그대로 집에 간 적도 있고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한 다음에 다음날에 출근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 이런 곳에서 이 멍청한 사람들과 일할 바에 나는 죽는 걸 선택하겠다. 이제는 죽음보다도 직장에서 일하는 게 더 싫은 거야. 이 모든 분노와 증오의 에너지를 직장에서 손오공에 옹기옹 모으듯이 긁어 모은 다음에 매일 퇴근 후 집에
집에 와서 3, 4시간 정도 부업을 하는데 거기에 그 에너지를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어떤 부업을 시작하든 거의 절대로 한 번에 성공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실패를 겪는단 말이죠. 하지만 몇 번이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직장에서 일할 바에 죽는 게 낫겠다라는 선택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몸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직장에 출근해서 그냥 업무를 보다가 그냥 집에 오는 거야. 그리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제 자신의 것에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1년 반 하니까 일을 관둘 수 있더라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힘든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 있죠. 모든 힘든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중 정말 소수는 도끼를 품고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부정적 에너지를 본인이 품고 끝난 게 아닌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스프링을 더 강하게 짓누를수록 더 높이 튀어오를 수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혹은 응축시켜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공학의 바이블 Thinking and Grow Rich 책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건데 여기 보면 한 챕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ex Transmutation. 그게 뭐냐? 이 책에서는 성적 에너지로 설명을 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가 성적 욕구죠. 그 성적 충동과 욕구를 이상한 영상 보는데 낭비하지 말고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라는 내용이 저기에 있어요. 이 에너지 변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치든 그걸 전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뒤바꿀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말도 안 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힘든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신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할 거예요. 신이시여 하늘이시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신이건 하늘이건 우리 인간한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고 탄생과 죽음을 주고 만남과 이별을 주고 어둠과 이름, 성공과 실패의 시련을 줍니다. 외부적인 사건은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대신 그걸 어떻게 본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환시키느냐가 신이 인간에게 준 유일한 선택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심판자가 달걀 한 판을 두 요리사에게 준 거예요. 한 요리사는 이거 가지고 무슨 요리를 하냐 컴플레인을 걸고 있을 때 다른 요리사는 그걸로 계란 후라이, 오믈렛, 계란찜을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외부의 상황을 욕할 시간에 그 에너지를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위한 창조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세요. 정말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들이 인생이 통째로 바뀔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 상황이 나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건이 나빠, 나는 그 누구보다 불행해. 오히려 축하를 해야 됩니다. 왜? 그 누구보다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남들은 연료통에 연료가 이만큼밖에 없어서 이만큼밖에 못 날아가는데 본인이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분노의 에너지가 쌓일수록 증오의 에너지가 쌓일수록 무슨 에너지든 간에 에너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연료통의 연료가 이만큼 꽉 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스 X마냥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로켓이에요, 로켓. 여러분들이 힘들고 더 많은 에너지를 받을수록 로켓이 된단 말이에요. 로켓을 만들어서 그 안에 기름으로 꽉 채워놨더니 그대로 썩을 거야. 여러분들은 그걸 폭발시켜서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본 그 누구든 간에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든 간에 꼭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데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